알파 공략주 시간입니다. 실전 투자 연구원 정우영 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자, 안녕하십니까? 실전 투자 연구원의 정 원장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네. 약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키워드와 주요 섹터부터 좀 알아볼까요? 자, 오늘 약세 출발을 했는데요. 개파락에 오늘 그래서 외국인이 좀 들어올 줄 알았는데 오늘도 개파락의 음봉에 외국인이 지금 코스닥에 1590억. 무슨 착각을 하고 계시는지 좀 묻고 싶을 정도로 지금 많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의 7분의 1, 8분의 1 작은 시장인데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80억, 100억도 안 되는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이 1600억을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대량의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V자로 언제 우리 장중에 어떻게 V자로 돌릴 수 있는지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 코스닥 5일선 추세에서는 있다 하냐 못하냐가 좀 중요한 날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외국인이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매도 좀 멈춰줬으면 하는 간절한 발언으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어느 정도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 좀 나오고 있다는 것은 대외적인 객관적 지표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는 전일 대비로 ADR이 120 돌파하다 보니까 종목별 매물 부담이 시작되는 위치가 와 있다라는 것도 객관적 지표인 것 같고요. 기존의 종목별 수급을 보게 돼 수급이 유지되는지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종목들 섹터별로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자,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가 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자, 어느 정도의 이 차별화 상태가 이제부터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눈여겨서 여러분들 포지션을 좀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외국인의 매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도중이다 보니까 자, 섹터별로는 사실상 이 지수와 연동돼 있지 않는 반대편에 있는 테마 성격의 종목들이 오늘 널뛰기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자, 며칠 전부터 이야기 계속 드렸던 조선주가 움직인다는 것은 과거 작년 2022년도에 지수가 그렇게 안 좋을 때도 조선주 신재생에너지가 움직였다는 느낌이 없다나 감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조선주 며칠부터 계속 이야기 드렸던 자, 대우 조선 태양이 주도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 드렸는데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추세는 타라서 항상 음봉을 내게 되면 밑에 꼬리를 만들면서 망치형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추세가 지금 살아있다는 뜻이고 정고점에 27,800원, 27,000원을 넘어섰다는 것은 이제 신고가 패턴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의 패턴이 완전히 완성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우조선 해양이 사실상 부담이 된다면 기자재 쪽에 제가 같이 봐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HSD엔진 같은 경우에도 5일선에 저평가 매력으로 지금 현재 추세를 살리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나 어제의 이 보고서가 좀 나왔었던 자 HSD 현대 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추세를 살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중앙 막판에 보고서가 나왔는데 상반기보다도 하반기 상저 하고를 외쳤던 이 보고서를 보게 되면 현대 미포조선은 최대 저점이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더 오늘 올해 상반기보다도 하반기까지 롱 포지션의 개념으로 꼭 끌고 가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현대 미포조선을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통해 가지고 60일선 안착 자리부터 여러분 접근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서는 현재 방탄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특히나 퍼스텍이 오늘 장대 양봉을 내면서 외국인의 매도가 있더라도 확실하게 이 지금 지수 반대편에 있는 반대편은 테마가 움직인다는 느낌이 납니다. 퍼스텍은 오히려 더 지금 전고점의 매물을 먹고 장대 양봉에 외국인의 매도가 나와도 지금 개인이 구근히 사고 있는 모습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좀 보아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단기적 테마 쪽으로는 이제 다시 한번 더 저번 주부터 좀 이야기 드렸었던 원전주가 움직이고 있는데 역시나 아니면 다를까 원전의 주도주는 G285였습니다. 단기적 5일선은 이탈하더라도 오늘 갭상승의 양봉에 안착하는 자리가 나오는데 장중에 접근하지 마시고요. 장 종가 기준으로 5일선에 안착한 역망치의 양봉 종가 관리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종가 기준으로 따라가는 기준으로 좀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누구보다도 그래도 우량한 걸 찾을란다. 그래도 탄력보다도 안전하게 좀 롱 포지션으로 갈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정 기술이 5일선에 안착하는 자리가 나온다면 오히려 끌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탄력을 원하시는 지투파워
자, 롱 포지션으로 우량학을 원하신다면 한전 지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요, 오늘 사실상 외국인의 매도가 멈추고 외국인의 매도가 멈춘 자리에서 V자가 급등이 나와야지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오늘 오전장에는 오히려 더 시장을 조금 더 관찰하고 스텝을 조금은 재정비하는 시기를 좀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히려 더 1분기 어닝 시즌에 지금 돌입하다 보니까 어닝에 지금 현재 제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항공주까지도 좀 보자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요 근래에 지금 오늘도 그렇고요. 어제도 그렇고 연일 매일매일 보고서에 이 어닝 서프라이즈 이 레포트가 제일 많이 나오는 쪽이 항공 쪽입니다. 오늘은 티웨이 항공, 아시아나 항공, 어제는 이 대한항공까지 나온 모습으로 인해 가지고 야, 역시나 이 여행 수요가 확실히 많이 몰리고 있다라는 걸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저평가로 지금 저점에서 지금 V자 골드크로스를 지금 만들고 있는 쪽은 아시아나 항공과 대한항공 그리고 추세를 원하신다면 지금 이제 주도주를 원하신다면 티웨이 항공으로 여러분들 접근하시면서 어닝 시즌을 돌입을 준비하시는 방향이 좋듯하는 생각이 들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가 심해지는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수급이 유지되는지 잘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은 공략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략주입니다. 럭셀입니다. 자, 럭셀은요, 반도체 장비, 리퍼시비 DC 업체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중고 반도체 증착 장비 개조 업체인데요. 업그레이드하여 재판매하는 사업을 영위 중입니다. 자, 올해는 특히 여러분도 보셔야 되는 것은 올해 종속회사인 럭셀 로보틱스의 스펙 합병으로 코스닥 우회상장 예정 중입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중고 장비 수요 증가, 스마트 팩토리 시장 구조적 성장으로 인해가지고 올해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낼 거라는 전망이 보고서가 하나 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이었죠? 자, 얼마 전에 이 자리 3월 30일 날 거래량이 터지면서 거래량 고점을 먼저 벗기려고 움직였으나 자, 그 다음 날 음봉과 22선 눌림목 그리고 추세를 죽이지 않고 살리는 모습으로 나온다는 것은 사실상 그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어느 정도의 어닝이 뒷받침된다는 것을 추세적으로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상 이 코스닥의 전기전자 반도체 쪽에 사실상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종목을 열쇠 준비를 했지만은 이거를 오늘보다도 내일이 좀 더 낫다는 선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준비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당장 사야 됩니까? 아니면 종가에 들어가야 됩니까? 라는 개념보다도 이런 종목이 이렇게 추세도가 잡히고 있다라는 개념까지만 좀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자, 오늘보다도 내일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입장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요 앞전 3월 30일 고점 부근까지는 롱 포지션, 다시 말해서 2분기 들어서는 자리까지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5,700원 손절가는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만약에 더 눌리게 되면 자, 5일선뿐만 아니라 21선까지도 한번 내줄 수 있기 때문에 자, 4,300원 기준으로 잡고 여러분들이 단기적 롱 포지션 분위기를 잡아가면서 여러분 보셨으면 하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 리퍼비시 업체 럭셀 오늘 공략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